서울의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공급지는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를 들 수 있는데요. 역 기준으로 본다면 강남역 다음으로 최근 성수와 함께 구로디지털 단지의 일자리 공급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역은 성수역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강남역 다음으로 IT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구로구의 직장 평균 연봉은 4천만 원대로 일자리 공급이 많은 자족도시입니다. 하지만 구로구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군과 빌라 밀집 지역이며 대림동 인접 지역, 아직은 공장지대가 많은 이미지 등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급지이자 인구 39만 명의 구로구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오늘은 구로구 개발 호재와 입지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 교통 및 부동산 개발 호재. 2023년 기준 서울 지하철 3개 노선으로 이미 교통 여건이 양호한 구로구는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지만 개발 가치가 높은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 서부간선 지하화 등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기준 구로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6억 3천만 원이며 구로구 대장아파트는 신도림 초역세권 디큐브시티로 2023년 3분기 30평형 실거래가는 12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구로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36세대이며 2023년 상반기 773건의 역전세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지역보다 공급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구로구는 2023년 2분기 총 22건의 신고가가 발생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7세대의 미분양으로 미분양 리스크도 적어 개발 호재와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구로구에는 광명뉴타운의 수혜와 함께 구로동 모아타운, 고척동 재개발 등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와 함께 중공업 지역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로구에는 GTX 신한산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교통호재로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경기권 변두리 직주근접 도시와 함께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신한산선은 경기 시흥에서 출발해 구로구를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2024년 개통하면 구로구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10분 안에 갈 수 있어 경기권 생산인구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온수역세권 복합개발. 온수역세권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된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해 왔었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면서 온수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종합건설이 서울 온수동에 위치한 서울 럭비경기장 부지 등 현송 교육문화재단의 보유 부동산을 5,510억 원에 최종 인수했는데 이 부지는 1조 8천억 원 규모 PF를 통한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온수역 인근 럭비 전용 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약 66,700제곱미터 규모 럭비 전용 경기장 부지에 대형 주거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 약 2,000가구와 공원, 공공생활체육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해당 단지는 온수역 초역세권 입지를 바탕으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역세권 복합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온수역과 직접 연결되는데 업무시설 근로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철 노선으로 분리된 온수역 남북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할 방침으로 보행 중심의 온수역 광장을 조성하고 협소한 도로와 교통 환경도 함께 정비합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전 사업. 해당 지역은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인데 주택가 중심권에 위치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진 곳으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2011년 천왕동으로 교정시설을 옮기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척 1동 102-1번지 일대의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척 1동 복합청사와 공원,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2023년 1월 착공,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척 1동 복합청사에는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비롯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과 구로시설관리공단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고척 1동 복합청사 인근에는 도심 속 주민 휴식공간인 가로공원이 조성되는데 공원 지하에는 12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도 만들어지며 이와 함께 복합청사 주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구로세무서 등이 들어서 총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광구, 노도강 등 서울의 중화급지로 인식되어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구로구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